알고 쓰면 더 안전한 의약품 BCG 백신. 하나 아빠, 하나는 BCG 접종했어요? BCG 백신에는 피내용과 경피용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피내용은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, 경피용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. 피내용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고, 경피용은 본인 부담입니다. BCG 백신은 접종 후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. 피내용은 접종 부위에 고름이 생겼다가 아뭅니다. 경피용은 여러 개의 바늘 자국이 빨갛게 부어올랐다가 아물게 됩니다. 고름에는 약이나 반창고를 쓰지 않습니다. 손으로 만지거나 짜지 않으며 깨끗한 면옷을 입히고 청결하게 관리합니다. 접종 후 겨드랑이가 붓거나 과민 반응이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. 접종을 꼭 해야 할까요? 흔하게 생기는 반응은 아니고 결핵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꼭 맞아야 합니다. 하나 아빠, 생후 4주 이내에 접종해야 하는 것 알죠? 어떡하죠? 우리 하나 이미 4주가 지났는데. 혹시 접종 시기를 놓쳤더라도 영아는 가능한 한 빨리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. 알고 쓰면 더 안전한 의약품 BCG 백신 예방접종과 함께해요.